네, 이번 시간은 너네 가장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코너입니다. 네, 공부합시다 코너죠. 약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뭐 차트라든지 여러 설명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드리는 그런 코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아주 재밌고 유익한 강의를 준비했는데요. 어떤 강의인지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제 공부합시다 코너 주제부터 한번 살펴보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오늘 공부합시다 주제는요, 요겁니다. 대량 수급 추적하기. 제가 제목을 정할 때도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을 많이 해서 선정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추적을 하네요. 뭘 추적하죠? 수급. 왜? 시장에는 수급이 중요하니까. 결국은 사면 올라가고 팔면 떨어져요. 주가는. 당연하죠. 네, 호재가 많아도 안 사면 안 올라갑니다. 악재가 많아도 안 팔면 안 떨어집니다. 결국은 사야 주가가 올라가고 팔아야 주가가 떨어져요. 그만큼 수급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수급이 중요하냐? 대량 수급이 중요합니다. 대량 수급. 어떤 종목을 뭐 개인 투자자가 뭐 500만 원어치 샀어요. 뭐 1000만 원어치 팔았어. 중요해요? 아니죠. 하지만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을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집중적으로 매수하거나 매도한다면 그건 중요하죠. 그런 수급을 잘 파악할 수 있으면 투자에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대량 수급을 어떻게 추적할 것인지를 보겠습니다. 추적하는 방법은 HTS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K증권사 HTS를 이용해서 대량 수급을 추적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수급 관련된 내용부터 간략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량 수급이란 뭔가? 뭐 말 그대로긴 한데 정의 한번 볼게요. 주식거래 중에서 대규모 물량의 매수나 매도가 발생하는 것. 네, 그게 이제 대량 수급이죠. 여러 창구에서 들어온 많은 수급보다는 소수 창구에서 들어온 규모가 큰 수급에 주목한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대량 수급은 이 수급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제 창구가 많죠. 어떤 창구들이 있어요? 뭐 미래에셋도 있고, 뭐 키움도 있고, 그다음에 뭐 현대도 있을 테고, 뭐 외국인 증권사에서도 뭐 모건스탠리, 뭐 다이와, 뭐 JP모건,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여러 군데의 그 외국계 증권사, 국내 기관 투자자 증권사 많이 있는데. 여러 증권사에서 조금의 물량이 조금씩 들어온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한두 증권사에서 집중적으로 많은 물량이 들어왔으면 그건 중요해요. 왜? 소수 증권사 계좌에서 왜 많은 물량이 들어왔을까? 그만큼 그 종목을 좋게 보고 있다는 거잖아요. 혹은 시중에 알려지지 않았던 여러 가지 호재들을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소수 창구에서 들어온 규모가 큰 수급이 중요합니다. 이걸 추적하게 되면 남들이 모르는 정보를 나만 혼자 취득하고 이걸 통해서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수급을 추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럼 대량 수급 추적을 왜 굳이 HTS를 이용해서 해야 되나? 차트만 보면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차트로도 대량 수급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차트 분석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TS를 통해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볼 건데 그 전에 설명부터 한번 드릴게요. 차트를 통한 수급 분석의 한계는 뭐냐? 자, 대량 거래와 음봉, 양봉으로 수급의 힘을 측정해 볼 수는 있어요. 이건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장대 양봉과 대량 거래량 뜨면 무조건 그건 관심.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은 무조건 주의. 그죠? 이게 이제 대량 수급의 표시니까. 그래서 측정해 볼 수는 있지만 대규모 자금의 소수 계좌 집중 여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장대양봉이 나왔을 때 여러 사람이 조금씩 사서 이렇게 장대양봉이 나왔는지 몇 개 증권사에서 혹은 뭐 큰 손이 갑자기 들어서 장대양봉이 만들어졌는지 모르잖아요. 이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분봉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수급을 분석할 때 일봉으로 잘 안 보이는 건 분봉으로 쪼개서 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분봉을 통한 매매 기법도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요. 네, 저의 이전 강의나 기법들을 보시고 싶은 분은 제가 이따가 안내해드리는 방법으로 오시면 제 교육 영상 모두 다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이따가 방법은 안내해드리고요. 그래서 분봉을 통한 분석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는 있기는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일봉부터 보겠습니다. 차트를 통한 수급 분석인데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예요? 제 러렛런 이전 강의를 보신 분들은 거의 아시겠지만 이렇게 이제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량이 터진 이런 시기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장대양봉 대량 거래량 터지고 눌린 다음에 다시 한번 장대양봉과 대량 거래. 여기서도 장대양봉과 대량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대량 수급이 들어온 것이라고 알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위치에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어떤 위치에 들어왔나 요걸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돼요? 분봉을 보면 돼요. 그죠?
자, 계속해서 일봉입니다. 아직은 분봉 아니에요. 자, 녹십자 셀이라는 종목인데 가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 이렇게 대량 거래량. 어이구, 대량 수급이 확 들어왔네. 오케이, 관심. 여기서 밀리지 않고 눌리면 2차 반등. 네, 2차 급등 매매법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요걸 통해서 이전에 설명해 드린 적이 있고요. 자, 계속해서 일봉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장대 음봉과 대량 거래량은 뭐예요? 주의죠, 주의.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어떤 수급이 확 이 종목을 팔고 나갔네. 왜 팔고 나갔어요? 뭐 악재가 있거나 뭐 주가가 떨어질 것 같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 어떤 이유를 통해서든 어쨌든 팔고 크게 나갔기 때문에 주가는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대량 거래와 음봉 그리고 양봉으로는 수급의 힘을 측정해 볼 수는 있어요. 방금 본 대로요. 하지만 대규모 자금의 소수 계좌 집중 여부는 알 수 없어요. 오늘은 이걸 알아보자라는 거죠. 분봉을 통한 분석으로는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어요. 그래서 분봉을 볼 건데 보시면은 이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1분봉을 보면 어느 위치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왔는지는 알 수 있어요. 1분봉상 지금 요 위치에서 거래량이 좀 많이 터졌죠.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1분봉상 요 위치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다. 그러면 요 위치에서 산 수급이 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HTS를 통해서 추적해 보시면 요 위치에서 어떤 증권사에서 들어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뭐예요? 이게 이제 오래전 차트를 돌려봤을 때는 요 위치에서 산 수급을 찾기가 어려워요. 네, 그때그때는 볼 수 있지만 시간 지나면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요것도 마찬가지. 네, 분봉상으로 보시면 요 분봉에서 거래가 많이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누군가 집중적으로 탁 샀다. 그럼 이게 어디서 샀을까? 네, 어디서 샀을까? 미래에서 샀나? 다이와에 샀나? JP모건에 샀나?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단기간 급등했으니까 소수 증권사에서 집중적으로 샀다면 좀 더 좋은 거고요. 근데 뭐 키움에서 뭐 개인들이 딱 따라 붙었다 혹은 여러 증권사에서 조금씩 사서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네, 소수 계좌에서 집중된 매수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아니면 이 현재가를 통해서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목은 중요하지 않아요. 이제 3,880원짜리 종목인데 이제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33,814주가 훅 들어옵니다. 3,880원짜리 이만큼 들어왔으면 꽤 많이 산 거예요. 그죠? 네, 의미 있는 수급이 들어왔죠. 그때는 요 수급이 어디서 들어왔지? JP모건에서 들어왔나? 키움에서 들어왔나? 이런 것들 한번 보자는 거고 여기도 보시면은 이제 18만 3천원 비싼 종목인데 한 번에 1,649주의 매수가 팍 찍힙니다.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디서 샀는지 거래원이 나오죠. 현재가를 분석하시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국계에서 뭐 집중적으로 매수했는지 아니면 그냥 개인의 단타 자금인지 아니면은 뭐 그냥 기관의 여러 자금인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HTS를 이용하면 대량 수급을 추적할 수가 있는데 건당 매수 체결 금액이 지정된 조건에 건별 금액을 초과하는 횟수에 대한 추적이 가능합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밑에다가 제가 다시 설명을 해놨어요. 건별 금액이 1억 원 이상을 대량 수급으로 설정하면 1억 원이 넘는 금액의 매수 건수와 매도 건수가 검색이 됩니다. 검색. 뭘 통해서? HTS를 통해서 검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소수 계좌에서 집중적으로 매수한 것과 여러 계좌에서 조금씩 매수한 것 중에 훨씬 더 중요한 건 뭐다? 소수 계좌의 집중 매수입니다. 큰 손이 한 번 100억 원 산 거랑 1억씩 100명의 투자자가 산 것 중에 뭐가 더 중요하나? 당연히 전자예요. 큰 손이 100억 산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많은 돈을 한 번에 운용하는 혹은 큰 손 투자자 혹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는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 본다는 훨씬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보 분석력도 뛰어나고 혹은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 투자자가 결국은 큰 손, 돈이 많은 대량 수급을 한 번에 매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금이 있는 그런 투자 자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투자 자금이 들어왔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반대로 그런 투자 자금이 빠져나갔다는 것은 주가가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대량 수급의 체결 건수를 본다라는 거예요. HTS를 이용하시면 쉽게 설정할 수 있어요. 뭐 어떤 종목이든 1억 원 이상의 체결을 대량 체결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1억 원 이상의 매수가 한 번에 들어온 것과 1억 원 이상의 매도가 한 번에 들어온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순매수가 얼마냐 이 부분을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표를 통해서 조금 더 볼 텐데요. 일단 제가 정의한 대량 수급의 기준은 그렇습니다. 건당인데
시가총액 1,000억이 안 되는 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3천만 원을 대량 수급으로 설정을 했어요. 시가총액 1,000억 초과에서 3천억 원 이하는 5천만 원, 시가총액 3천억 초과에서 5천억 원은 1억 원, 시가총액이 5천억이 넘어가면 3억 원을 대량 수급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종목,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900억 종목은 이 3천만 원의 매수가 한 번에 들어오면 의미 있는 대량 수급 유입됐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반대로는 3천만 원의 이상의 매도가 한 번에 나오면 의미 있는 수급 이탈이 나타났구나 이렇게 본다는 거죠. 밑에 내용을 보면 시가총액 3천억 원 초과에서 5천억 원 이하,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 4천억 종목, 시가총액 4천억 종목이 1억 원 이상의 매수가 한 번에 들어오면 대량 수급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1억 원 이상의 매수가 10번 들어오면 10번 체크가 되는 거죠. 1억 원 이상의 매도가 나오면 그때는 마이너스 한 번이에요. 그래서 순으로 대량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된 건수의 종목을 보자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어렵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래요. 그냥 많이 산 종목을 보는 거예요. 많이 사는데 다수가 조금씩 사서 많이 산 거 말고 소수 계좌에서 특징적으로 팍팍 들어온 거,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량 수급 추적하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쓰시는 그 K증권사 HTS를 이용하시면 이 부분을 쉽게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잘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HTS를 이용한 대량 수급 추적하기 방법입니다. 사용하시는 이제 그 증권사를 보시면요. K증권사입니다. K증권사를 보시면 HTS의 맨 왼쪽 맨 위에 이렇게 이제 코드번호 숫자 네 자리를 쓸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 직접적으로 입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숫자 네 자리인데 0190입니다. 네, 0190이에요. 네, 이 숫자는 안 바뀌어요. 네, 0190입니다. 여기 제가 대문짝만하게 써놨죠. 네, 직접 입력. 네,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손으로. 키보드로 직접 입력하셔야 돼요. K증권사 HTS를 키시면 맨 왼쪽 맨 위에 요 란이 있습니다. 숫자 0190입니다. 직접 손으로 치셔야 돼요. 손으로 치시고 엔터를 누르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 네, 이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글씨는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체결 분석 대량 체결 상위라고 써 있습니다. 이렇게 써 있는 HTS의 새로운 창이 쫙 떠요. 그럼 여기서 내가 설정할 수 있는 건 얼마냐? 건별 금액, 그러니까 1,000만 원 이상을 대량 수급으로 볼 것이냐, 5,000만 원 이상을 대량 수급으로 볼 것이냐, 1억 원 이상을 대량 수급으로 볼 것이냐. 내가 쓰는 거예요. 내가 쓰는 거고 시가총액도 설정할 수 있어요. 시가총액 어느 정도 종목을 검색할 것이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그 종목이나 거래량 이게 전체 조회인데 세부적인 그 설정도 할 수 있지만 지금 너무 이제 세부 내용까지 가면 어려우니까 오늘 주제에 맞게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치시면 맨 위에 종목 볼게요. SK이노베이션이 떴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1,000만 원 이상 매수 건수는 3,017번이 있었네요. 1,000만 원 이상 매도 건수는 1,989번이 있었네요. 그러면 순 매수 건수는 1,028번이 있었네요. 그죠? 굉장히 의미 있게 큰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큰 종목입니다. SK이노베이션을 1,000만 원어치 샀다고 큰 손이 들어왔다고 할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럼 이건 조절해야 돼요. 높여야 돼요. 얼마로? 한 5천억? 5천억? 혹은 5천만 원? 1억 원 이상으로. 네. 그래서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높여서 조절해야 되고요. 시가총액이 낮은 종목은 낮게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그 부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거는 요거 건별 금액.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1억 원, 3억 원, 5억 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건별 금액을 높여야 돼요. 시가총액이 작으면 낮춰야 돼요. 기준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조의 뭐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1,000억 이상, 3,000억 이상, 1조 이상, 사용자 설정. 사용자 설정으로 가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요지는 뭐 어렵진 않아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건당 금액을 높게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SK이노베이션처럼 대형주가 1,000만 원어치 샀다고 큰 손이 들어왔다고 볼 수는 없어요. 1억 원어치 설정하면, 1억 원씩 막 산다면 이거는 뭔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액수를 높이셔야 돼요. 시가총액이 크면.
그래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겠습니다. 맨 위에 나온 종목이 XINC인데 네, 건별 금액은 3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을 했고요. 시가총액은 500억에서 1000억이니까 굉장히 소형주예요. 엄청 작은 종목이니까 3천만 원 이상의 매수가 한 번에 여러 번 들어온다면 그건 의미 있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XINC의 이제 종목을 보시면 3천만 원 이상이 한 번에 들어온 건 32건이 잡힙니다. 3천만 원 이상의 매도가 들어온 건 25건이 잡힙니다. 그럼 매수 건수 빼기 매도 건수는 7이에요. 7. 7번에 3천만 원 이상의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가총액이 500억에서 1000억 사이니까 굉장히 소형주입니다. 굉장히 소형주의 순으로 3천만 원 이상의 매수가 7번 들어왔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뭔가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XINC의 차트인데 이날이 그날이거든요. 그래서 급등한 다음에 눌렸다가 장대 양봉을 띄우면서 차트적으로도 괜찮죠. 급등 이후에 눌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하는 차트니까 이 위치에서 3천만 원 이상의 순수급이 7번 들어왔어? 오케이. 요거 추가적인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다음 종목을 한번 볼게요. IOK가 맨 위에 올랐는데 건별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시가총액도 1000억에서 3000억으로 올라갔어요.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건별 금액도 올려야 돼요. 이유는 말씀드렸죠? 네. 삼성전자를 한 번에 5천만 원 산다고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삼성전자는 한 번에도 몇 억씩 사고 파는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500억밖에 안 되는 종목인데 5천만 원씩 막 사 누가? 그럼 그거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뭔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건별 금액 5천만 원 이상으로 설정하고 시가총액 1000억에서 3000억 사이를 봤을 때 맨 위에 뜨는 종목은 IOK라는 종목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의 순간 매수 건수가 86건이고요. 순간 매도 건수가 48건이에요. 그러면 순 매수는 38건이에요. 뭐가 38건이에요? 5천만 원 이상 한 번에 38번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인데. 그렇다면 이 위치에서 이 종목의 차트를 보는 거예요. IOK를 한번 보시면 역시 이 위치입니다. 아까 XINC랑 뭔가 좀 비슷해요. 그죠? 급등한 다음에 눌렸다가 재반등을 시도할 수 있는 초입 구간. 여기서 고점 돌파가 되면 패턴상 네, N자형 패턴이 되죠. 제가 예전에 런앤런 강의에서 패턴 강의도 한번 한 적이 있으니까 패턴 강의 못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바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건별 금액이 1억 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건별 금액은 1억 원으로 올라갔고 시가총액은 5천억 이하까지. 그러니까 이제 조금 큰 기업이니까 건별 금액도 자연스럽게 올려야 되는 거예요. 메뉴에 뜬 종목은 팜스토리입니다. 팜스토리. 여기서 1억 원 이상의 매수가 60건이 잡혔고요. 1억 원 이상의 매도가 29건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매수 건수 빼기 매도 건수 대비는 31건. 이게 지금 순서대로 있는 거예요. 순서대로.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랑 요 차례대로 보시면 돼요. 네. 당연히 대량 순매수가 많아야겠죠. 대량 순매도는 적어야겠죠. 그래야 뭔가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왔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니까. 1억 원 이상의 순매수는 60번, 1억 원 이상의 순매도는 29번, 그래서 31번에 1억 원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차트 보시면 이제 요 위치예요. 이 종목은 급등했다가 윗꼬리도 많이 띄우면서 하지만 무너지진 않고 있다가 이렇게 급등시키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윗꼬리가 많이 달리니까 이제 윗꼬리 먹고 나왔다고 빠져나오고 이런 흐름을 보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차트의 흐름을 보고 위치적으로 괜찮으면 대량 수급이 유입됐을 때 한번 공략을 해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뭐 다 봤습니다. 이거 삼성전자가 메뉴에 떴죠. 이제 건별 금액이 3억 원 이상, 시가총액 5천억 이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메뉴에 떴는데 3억 원 이상의 순간적인 매수는 332, 매도 건수는 266, 그래서 대비가 66. 삼성전자의 대규모 수급이 많이 들어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그 대량 수급 추적하기에 대해서 봤습니다. 제가 설명이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데 별거 없어요. 그냥 집중적으로 많이 사는 종목을 한번 골라내고 그런 종목을 매수해보자. 이거예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강의가 조금 어려우시면은 제 기초 강의부터 보시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고 오늘 본 강의에 그 50분짜리 풀버전 강의도 있어요. 제가 많은 강의 준비하고 있는데 보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오는 QR코드에 핸드폰 카메라 열고 대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하나 뜰 거예요. 그 링크 누르시면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입장하실 수 있고요. QR코드 입장이 어려우시면 문자 주세요. 샵 3772로 제 이름 오현진 세 글자 정확하게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방 링크 문자로 답장 드립니다. 답장 받고 누르시면
들어오실 수 있고요. 제 방에서는 저희 지난 강의, 런앤런에서 했던 강의의 풀버전을 제가 1강부터 쫙 다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할 자료는 많아요. 네, 들어와서 의지만 갖고 오시면 제가 공부할 자료 많이 제공해드리고 장중에 시황이라든지 종목 관련된 이슈도 올려드릴 테니까요. 많이 들어오셔서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